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는 22일 오전 영화의 전당 소극장에서 너는 착한 아이 상영 이후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공감 토크 문을 진행했습니다. 너는 착한 아이는 오사카 유아남매 방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집필된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으로 강 장관은 아동학대를 주제로 관객들과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공감 토크문은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가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영화 4등과 너는 착한 아이에 이어 23일에는 동주 상영 이후 이준익 감독과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